재능을 보였어요? 수현이가 3살 때부터 아빠가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아빠가 불러주면 그냥 듣고 흥얼흥얼 그리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언제 뭐 나가고 그러셨던 거죠? 예, 그래서 아빠랑 같이 KBS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도 받고 그 계기로 노래가 좋아 이렇게 우리 수현이 데리고 같이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노래자랑 나간 게? 4살 때. 네. 네. 뭐 당부의 말이나 부탁하고 싶거나 그런 얘기가 있나요? 수현 양에게?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고 제가 마음만큼은 아직 28청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수현이랑 같이 다닐 때는 옷도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또 머리 보다시피 지금 염색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파마도 하고 예. 기가 막히게 다닙니다. 자기 자랑하실 게 아니라 딸에게 예. 격려의 멘트를 좀 해달라 할 때 기가 막히게 옷을 입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은 수현이도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심근 경색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어, 쓰러지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저랑 엄마랑 가족 모두 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아. 즐겁게 행복해 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나. 사랑해. 저기 아버님 예. 청바지 찢어 입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바람 들어가요. 보온에 신경 쓰세요. 진짜 건강 관리에 예, 예. 신경 쓰세요. 예, 이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래요, 그래요. 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어려도 그거 다 알아요. 엄마가 아픈가, 아빠가 아픈가 그럼 걱정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그래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버님.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주현미의 잠깐만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